D회사에서 뭐 배운대요? 하다시를 하다시를 많이 하다시가 많이 나왔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? 네. 오케이. 그러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. 아, 단어도 해요? 예. Can. Can. C-A-N. 오케이. Can 같은 애들 보고 양념씨라고 하고요. 양념씨의 뒤에는 하다시가 와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만듭니다. 계속해서 Hop. H-O-P. 그렇죠. 그러니까 Hop이죠. Hop. Have이 아니고요. Have은 이게 Have이겠죠. 오케이. 그 다음 Fly. F-L-Y. 그렇죠. 그 다음 Draw. D-R-A-W. A-W가 무슨 소리 낸다? O 됩니다. O. Draw. 아니었구나. 이렇게 해서 높이 뛰어오르다. Jump. J-U-M-I-U-N-R-M-P. 점프라며 F 소리 넘겨주고. 자, 그래서 can't C-A-N-T apostrophe T. 자, can't는 cannot의 줄임말이에요. can이 할 수 있다는데 cannot은 할 수 없다고요. 쓰는 방법은 똑같이 뒤에 하다시를 가지고 옵니다.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. 그래서 cook C-O-O-K. Okay. 그렇죠. 자, 그래서 hop, fly, draw, jump, cook.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? 다 틀렸어요. 어? 뭘 다 틀려 다 맞아? 틀렸습니까? 공통점? 하다시. 전부 다 하다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뭐 할 수 있니 물어볼 때 하다시를 계속 씁니다. 자, 그럼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헤이, hey,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니?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? 헤이, hey, 그랬더니 Yes, I can. 요거 대각선 그건 필요 없고 그건 선생님이 표시 I can jump. 의미의 덩어리별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거예요. Yes, I can. I can jump. 아까 얘기했듯이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 했죠. 헤이, hey, 계속해서 Can you cook? Can you cook? 그래서 cook의 뜻은? 요리하다. 그렇죠. 요리사란 뜻도 됩니다. I'm a cook. 이러면 나는 요리사다고요. I can cook. 하면 난 요리할 수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예, 물어봤더니? No, I can't cook. 그렇죠. 아까도 얘기했듯이 can'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 수 없다. 라는 표현이죠. No, I can't cook. 야, 너 그릴 수 있냐? Can you draw? AW가 뭐 된다고요? O 된다 했죠. Can you draw? Draw의 뜻은? 그리다 라는 하다시죠.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. 그래서 No, I can't draw. 그러니까 No, I can't draw. 계속해서 다음 표현 끝났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. 수고했습니다.